네, 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팀장님, 이 오늘 광군제는 오늘로써 좀 마무리가 될 거고, 뭐 이후에 좀 미국 쪽의 소비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약간 텀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혹시 그 이제 말씀드리신 홍콩 증시, 홍콩과 관련된 부분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좀 약간 악재 요소가 되지 그냥 않을까요? 그게 빌미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게 뭐 홍콩 이슈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뒤로 빼놔야 되고요. 과거에도 과거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홍콩 이슈가 블랙스완으로 들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네. 요인은 왜 그러냐면 홍콩이 비록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경제가 나빠져 버리면 금융 쪽이 다 빠져나가 그쵸. 버리면 아시아 금융허브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쵸? 금융허브 예. 쪽에 이제 망가져 버리면 지금 그쪽까지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후광통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망들도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미국 증시 S&P 500 기업 S&P 500 지수의 월간 차트예요. 이게 월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올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올랐는데 이때 기업이익 자체가 계속 올랐어요. 기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다가 2005년도 말부터 2006년도 이때는 YY로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지금 법인세 인하하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올라가는 요인은 금리 인하 세번한것 때문에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기업이익 자체가 지금 현재 1, 2, 3분기 연속 마이너스고 4분기도 더 마이너스예요. 근데 올랐네, 지수는. 그렇죠.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근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췄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무역 분쟁 이슈도 일단은 지금 현재 기업 이익이 그러면 여기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기업 이익이 개선되려면 관세를 인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있었던 이 변동성 장세의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미국 증시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상승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도 뭐 적극적인 말을 안 했고 홍콩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차익 욕구들이 높아져 있는. 그다음에 그미 증시 자체가 이렇게 올랐지만 12개월 포워드 PER로 보면 17배 이상이 올라가면 악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좀 보인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의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보면, 오늘, 이제 내일 정도로 해서 OECD 경제 성장 지수 발표가 있고, 이번 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의 경제 지표, 실물 경제 지표, 그다음에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을 때 8월 중순 이후로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좀 개선이 될수 있는 여건들 충분히 있거든요. 예상보다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속 관심은 이번 달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정이 나온다는 거. 일정이 언제쯤 발표되는지가 가장 관건이에요. 일정이 그러니까 발표돼야 될것 일정이 발표가 같아요. 된다는 뜻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잖아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중국하고 미국하고 분쟁이 계속적으로 그 관세 인하와 관련돼서 엇박자가 좀 있지만 결론은 그 핵심은 팩트는 그거 하나예요. 아, 일단은 얘네들이 합의된다. 논의를 했었구나. 관세 인하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구나라는 점인 거죠. 그리고 수사적인, 요기적인 수사적인.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움직임인 거고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뭐 하면이 아니라 아유, 우리 합의된 거 없다. 지금 맞죠, 그게. 그건 팩트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말이 똑같아요. 같은 말인데 이걸 외교적인 수사를 집어넣어서 얘기한 거냐, 아니면 뭐 그냥 팩트만 얘기한 거냐인데 결론은 핵심은 그거예요. 둘이 논의를 했었구나. 논의, 관세 철폐와 관련된 논의는 그쵸. 있었구나.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거죠. 그렇다라면 나중에 그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일정이 나오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일정이 나오겠죠. 그 내용이 나온다면 대체적으로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게 베이스 시나리오는 12월 15일 날 관세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기를 시켜주는 그 정도. 자, 지금은 그러면 그쵸. 만약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난 9월 달에
원래 작년에 부과한 거는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네. 예, 9월 달에 한 것 같은 경우는 미국 국민들한테 실생활이니까 신발이나 의류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빨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크게 뭐 그렇죠. 예, 관련이 없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 철회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관세 연장, 연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시장은 일단 무역 분쟁 이슈가 뒤로 연기되는 거고 브렉시트도 뭐 연기 그 다음에 뭐 14일 날 이번 주에 있을 14일 날 그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도 뭐 일본으로서 미 상무장관이나 계속적으로 예. 연기 기대를 높이는 발표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연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시장은 증시 주변을 아우르는 불확실성들이 다 내년으로 연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실적하고 경제지표. 근데 경제지표는 향후 흐름은 나쁘지 않다. 연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어차피 심리지표들도 일단은 뭐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스물들이 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지표는 좀 좋아지고 연말에 쇼핑 그 광군절 받듯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실물 경제 지표들도 좀 개선되는 이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이어질 수는 있는데 당장은 일단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겪어야죠. 그게 이제 이번 주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이어간 다음에 대체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고요. 내년 문제는 내년 문제죠. 일단은 경기 둔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내년 문제인 거고 연말까지의 시장 자체는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다만 이번 주 초반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고 뭐 확답이 안 돼 있고 일부에서 오늘 나온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밀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관세 그 합의에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미중 간의 정상회담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다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매물이 좀 출회되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